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삐삐예요. 내 이름은 삐삐. 머리는 삐삐. 옆집게는 뽀삐. 도라고 삐삐삐. 두루룩. 하하.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오늘은 이 뷰티 유튜버 삐삐와 함께하는 꿀팁 메이크업 시간이에요. 꿀팁. 오늘 꿀팁 메이크업은 모두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 사연이에요. 첫 번째 댓글 보시죠. 푸딩노노님의 댓글. 엄마한테 안 혼나는 메이크업이요. 연아의 생활님의 댓글. 엄마한테 안 혼나는 메이크업은? 인데요. 엄마한테 안 혼나는 메이크업 이 삐삐가 동생 봉두를 통해서 알려줄게요. 뿅뿅. 허. 야 이봉두, 너 성적이 이게 뭐야? 어? 너 뭐해? 너 지금 또 스마트폰 하는 거지? 너 스마트폰 안 꺼? 어?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 얼굴 왜 그래? 어?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너 지금 안 혼나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지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삐삐 꿀팁 메이크업 혼날 때는 웃기기 때. 인사. 네 이봉두. 어? 너 밥 다 먹고 또 게임해? 아 엄마, 아 조금만 끌게요. 어? 그 게임하니까 그 눈 나빠져서 안경 쓰는 거 아니야? 잠깐, 너 원래 안경 안 쓰잖아. 이거 안경 누구 거야? 안경 빨리 벗어! 어? 벗었어요. 이것도 벗을까요? 아 이거 안 벗겨져요. 빨리 그만해! 빨리 이거 뭐야 이거! 엄마 너무 아름다우셔서 아이 눈부셔요. 아이 눈부셔.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지금? 선글라스를 껴야겠어요. 선글라스. 야 아니 됐어. 인사. 여러분 잘 보셨나요? 두 번째 댓글 사연이에요. 박은희님의 댓글. 쎄 보이는 메이크업 해주세요. 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쎄 보이는 메이크업은 바로 이 삐삐 얼굴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뾰뾰. 어, 이 드라마 완전 재밌다.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올라. 아, 뭐야? 나와. 진짜 나와. 아, 알겠어. 아, 아파. 안 돼. 야, 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죽여줘라 빨리 죽어! 여기 치러 올라 뭐가? 뭐 갑자기 어디 가는데? 인사. 어? 이거 뭐야? 세이키 끝판왕 짱구 엄마잖아! 뭔데? 이거 뭐야? 빨리 리모컨 안 넣어? 아 왜 그래? 빨리 리모컨 내놔 빨리! 알았어 여기 있어. 진작에 듣고 싶지. 좋아. 에어컨 리모컨이지롱. 올라. 아니 리모컨 만들어. 빨리 줄게. 여기 있어. 아씨. 아우 아파. 아 왜 이렇게 센 거야? 아 드라마 너무 재밌어. 어떡해? 아 잠깐만. 어머 어떡해 둘이 헤어지려나봐. 어떡해 이제 남자 자동차 타고 떠난다? 뭐? 뭐야 진짜 말하지마. 진짜 빵빵빵 3번 너 진짜 맞네. 말라고 남자한테 전화오지. 우리 헤어져. 아 그러지 말라고 진짜. 재방송이지롱. 아 아파. 이거 혼난 것 봐. 아 너 때문에 드라마 제대로 못 봤잖아 진짜. 그러면 이거 아이스크림 먹어. 그리고 화풀어. 안 봐준다 진짜. 없잖아. 내가 다 먹었지. 올라. 아 너무 아파. 혹이 2개야. 나 엄마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이러지 마. 엄마. 고기 3개야! 쎄 보이는 메이크업 성공! 인사! 친구들 재밌게 잘 봤어요? 세 번째 댓글 사연이에요. 매직큐브님의 댓글. 엄마가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은데 엄마가 못 놀게 해요. 꿀팁 메이크업 알려주세요 라고 써져 있는데요, 친구들이랑 많이 놀 수 있는 메이크업 이 삐삐가 알려줄게요. 뾰뾰. 어? 야야 봉자야 어? 아니 지금 밤이야 밤. 지금 언제까지 노는 거야 진짜. 얘들 너는 집에 가. 어? 이봉두? 예? 아 아닌데 저 예삐인데요? 아 얘가 뭐 이게 사람들도 아직도 정리 안 돼. 아 근데 빨리 정리하고 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밤이야. 좀 더 놀면 안 돼? 뭘 더 놀아. 빨리 가. 아 진짜. 아 예삐야 더 놀고 싶지. 나도 더 놀고 싶은데. 아 더 놀고 싶은데. 나한테 방법이 있어. 응? 뭔데? 잠깐 기다려봐. 예삐야 이 액자 안에만 있으면 우리 밤새도록 놀 수 있어. 정말? 아 그래. 아, 근데 지금 내 모습 괜찮은 거야? 야 완전 예뻐 예삐야. 아 그래? 그만 후에 절규니까 더 절규 더 찡그려 더 입을 벌리고 더 절규 눈도 절규하고 더. 아니 너 빨리 이거 정리하라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정리하려고 온 거야. 예삐 갔니? 어 예삐 갔어. 아 얘 갔구나. 인사도 없이. 아니 근데 우리 집에서 못 보던 그림인데? 이거 내가 미술 시간에 숙제로 내가 그린 거야. 봉자가 그린 거야? 근데 그건 그렇고 액자가 왜 이렇게 더러워? 안 더러워. 들어가? 내가 주고 닦아야 돼. 잠깐만 잘 안 닦이네. 절규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움직이는 것 같아. 이거 3D니 뭐니? 야 잠깐만 참아. 너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니? 이거 복화술 연습하는 거야 엄마? 복화술 연습 갑자기 왜 해? 이상한데 그림. 엄마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 아니야 근데 계속 안 닦이게. 아니야 엄마 안 닦아도 돼. 분노 잃어. 아니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 자 닦이잖아. 자 엄마 있잖아. 왜 누가 깜빡이는 것 같아? 아니 나 못 봤는데? 이거 풀어볼 수 있나? 이거 왜 그래 이 그림? 엄마 갈란다 이거. 엄마 잘 가. 엄마 잘 잡았어 예삐야. 재밌었지? 근데 봉자야 너네 엄마 입에서 예삐야 고생했어.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거 봐봐. 하자 엄마 하자. 이거는 문구의 절규가 아니라 행복이니? 아니 웃고 있잖아. 아니야 이거 눈 봐봐. 눈 웃고 있잖아.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하네 진짜. 아니야 엄마 내가 과자 먹을 테니까 엄마 나가. 과자 먹고 빨리 씻을게 엄마. 아니야 알았어 간다 얘. 잘가. 야 봉자야. 엄마 핸드폰 못 봤어? 못 봤지? 아니 봉자야 좀 깔끔히 좀 먹지. 이 그림에 이렇게 묻히고 먹니 너는. 어떻게 먹었길래? 아유 그림 봐봐. 이거 뭐야 이게? 야 이거 뭐 비트박스니 뭐니 이거? 재밌네 이거. 엄마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엄마 나 빨리 쓸 테니까 엄마 나가 있어 빨리. 엄마 빨리 나가. 이거 먹고 기분 풀어. 그래. 그래서 예삐야 재밌지? 재밌게 놀자. 밤새도록 놀자. 인사. 마지막 사연이에요. 강기현님의 댓글. 학교에서 과자 먹는 메이크업. 체이치야 자매님의 댓글. 학교에서 간식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몰래 학교에서 간식 먹을 수 있는 꿀팁 메이크업 해주세요 라고 써있는데요, 학교에서 몰래 간식 먹을 수 있는 꿀팁 메이크업 지금부터 삐삐.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영화 시간 출발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따라해보세요.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I'm fine, thank you. Nice. 수업 시간에 이 과자를 몰래 먹는 게 제일 맛있지. 맛있다. 자, 또 따라해보세요. 자, is 봉두이즈 과자 몰래 냠냠. is 봉두이즈 과자 먹으렴요. 죄송합니다. 정준아. 죄송합니다. 수업 시간에 과자 먹고 미워. 없어. 야 바보야. 그걸 걸리냐? 아,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떡해? 이게 뭐야? 아니 인중하고 콧구멍에 입술이 있어. 대단한 스킬이야. 절대 걸릴 수 없어. 우와. 잠깐만. 아니 이거 과자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 응? 아우 역시 우리 봉자는 말이야 썸을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 자 그럼 이봉두 넣었다. 아 저 과자 안 먹었어요. 진짜 과자 안 먹었어요. 빨리 일로 와. 얘가 빨리 일로 와. 친구들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 사연으로 꿀팁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하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면 이 삐삐가 해줄